2023년 2월 10일 밤 11시 13분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빌보드 케이팝 그룹 통틀어서 다섯 번째고요. 그리고 페이코인 유입 연장 돼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니까 코인 보시라고 했죠. 코인 거의 한 3배? 4배? 이렇게 오른 것 같던데. 180에서 450인가까지 올랐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날도 잠깐 올랐었고요. 뭐, 다날은 한 1, 20% 올랐나? 네. 확실히 코인이 낫죠. 그리고 펄어비스가, 네. 파니까, 예, 네,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SM 라이프가 3,000 도달했고요. 뭐 이제 또 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매도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YBM넷, AI 챗 GTP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말고도 무슨 뭐 웬만한 거 그냥 다 엮어서 다 올라가는 느낌인데 이건 뭐 단기 테마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또뭐챗 GPT 나온 거 보면 구글 람다인가요? 뭐 그쪽은 좀뭐 아예 잘못된 질문. 그리고 GPT 같은 경우는 뭐 치트키처럼 뭐 넣으면 좀 민감한 문제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소강 올수 있겠다 싶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스트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뭐 미나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더라고요. 마블 쪽도 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로케이션이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냥 찍는다는 거죠. 그뭐 어쨌든 좋아요. 네,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생각외로 손실이 나왔습니다. 현대삼호 이런 데는 플러스 나왔던가요? 아무튼 뭐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뭐 적자폭 줄여가고 있고요. 그다음 카카오가 SM을 9.9%를 인수했는데 여기 보면은 사채랑 유증이랑 같이 해가지고 중간에 SM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르다가 빠졌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오르는 뭐 이런 게 됐었고 요것 때문에 이수만 대주주가 한국으로 와가지고요. 이게 하이브에서 네. 16%인가 14%인가 그를 한 사고 그다음에 추가로도 매수한다고는 했는데 요거는 아직 추 다시 공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아무튼 총 다해서 뭐 40%까지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건 좀 이따 종목할 때 얘기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BTS 앨범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 솔로로도 나온 거. 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SKT가 6G 투과시키는 이런 거 개발됐다고 합니다. KT 좀뭐 아무튼 이런 게 있고 KT 같은 경우는 뭐그 회장 뭐 새로 뽑는다고 또 얘기 나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또 괜찮게 나왔는데 좀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함은 있어 보이는데 10만 원 될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오전에 어쨌든 다시 터져가지고 예, 14%네요. 이것 때문에 뭐 SM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종목 나중에 할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성 셀바시온이 코빅실 공급농이 중 중봉 쪽 중동 이슈 있을 때 나왔으면 좀더 많이 올랐을 텐데 네. CTV 철거 얘기 나와가지고 뭐 관련된 것들 좀 올랐었고요. 그다음 SM 쪽 컴투스도 이수만 쪽 지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3월 추총 때뭐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스맥이 간만에 VI 터졌고요.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올라서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펜오션이 양도 해서 돈 받는 건데 한 300억인가요? 260억 이렇게 6일 날돈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가스공사 뭐 주주배당 글쎄 이건 좀 어쨌든 뭐 주주들 생각도 있고 뭐또뭐 이것저것 좀 복잡한데 은행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움직임이죠. 대우조선 압수수색 여기도 좀 KT랑 좀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인사가 지금 인사가 좀전 정부 쪽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로 뭐 봐도 될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에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에스틱스 5,160원 추매했고요. 그리고 중공업 연기가 돼가지고
네, 4,000원대 잠깐 찍었는데, 이거 찍자마자 프로그램이랑 웨인, 웨인은 조금 더 미리 좀 들어가 있었고, 프로그램이 4,000원대 찍자마자 확 들어왔더라고요. 네, 뭐 그냥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4,000원까지는 안올줄 알았는데, 아무튼 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갭을 다 어쨌든 메꿔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쫄리면 나가라, 뭐 그런 거죠. 네, 쫄리면 나가라고 하는데, 뭐 빠지면 차라리 사가지고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중공업 한 3주 남았거든요. 대략 3주 정도 이제 후면 밑그림 나오는데 연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원래 좀 이런 종목이니까 뭐 항상 그랬듯이 많이 빼고 오를 때 윗골이나 급등도 나오기도 하고, 중요한 건 어차피 중공업 매각이 되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뭐 추매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키스도 그렇고 YG 플러스는 냅뒀는데, 요거 두 개를 조금 정리해가지고 현금 좀 쌓아놨고요. 그 다음에 좀 빠지면 매수해서 한 4,000대랑 뭐요 정도 사이 되겠죠 뭐. 그래서 내려오면 사서 어차피 중공업 올라갈 때 추매한 거 포함해서 물부터 정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횡보, 이거 지금 중공업 이슈, 지금 원래대로라면 실적부터 해서 다음 주 이제 뭐 실사 뭐 종료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렇게 탁 튀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었고, 그나마 좀 다음 주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실적 발표가 다음 주 나오거든요. 뭐 15일 정도 나오겠죠, 정도 빠르면 14일.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게 떴거든요. 요게 나와줘야 돼요, 미리. 근데 안 나온 거 보니까 매출 그냥 뭐 그냥 고만고만하게 나왔거나 좀안 나왔거나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중공업 이슈로 그냥 한번 틀거 생각해서 그냥 그걸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중공업도 실적 플러스, 그다음에 또 사실 뭐 뉴스 보면 좀 복잡한데, 그래도 좀 인수를 서로 하려고 하는 느낌은 있어서, 느낌상 뭐 중공업 설명할 때할 거니까 어쨌든 뭐그 영향으로 뭐 같이 갈 거니까 빠지면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공업, 조선업 이렇게 2,000명 배치한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죠. 그리고 뭐 자동화도 좀 은근히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공업 본입찰이 4달 연기, 요거 동반매가, 이게 소시어스라는 쪽에서 두 개를 다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때 현대랑 현화에서 어느 정도 좀 살짝 입질 온것 같아요. 정리를 제 뇌피셜인데, 소시어스가 다 해서 한 1300에서 한1500 썼다라고 하면, 현대나 뭐 한화에서 한1200 정도 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럴 거면 차라리, 왜냐면 이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돈 많이 주면 그냥 팔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여기는. 어쨌든 뭐, 아니면 우리 이렇게 1200 좋아, 1200할 건데 뭐 우리한테 뭐돈뭐 이거 파는 거랑 제외하고 돈더 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시어스 그 여기 말고 캐스퍼라는 곳인데 대략 200억대 정도 매각이거든요. 그러면은 1200에서 소시어스가 1300, 1200 썼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썼을 것 같긴 한데,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아마 뉴스 내보낸 것 같거든요, 압박용.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소시어스한테 팔 건데, 차라리 뭐1200쓸거한1400, 1300, 1400더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좀더 가면은 한1500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죠, 뭐 프리미엄에서. 그래서 차라리 두 개를 다 사서 나중에 니네가 팔던가 말던가 뭐 이렇게, 그냥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화랑 현대 보라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팔았겠죠, 현대나 뭐 이런데. 아니면 소시어스에 넘기기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요것보단 현대나 한화가 더 나을 거라는 판단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냥 개인 뇌피셜인데. 어쨌든 그리고 K조선 이제 탱크 수주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사가 3월 말로 바뀌어 있어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고 3월 2일 날 본입찰 할 거다라고 얘기해서 뭐 빠졌다가 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정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랑 하나 입장에서는 빨리 인수해서
빨리 이렇게 바꾸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거는 대기업 쪽이고, 소시아스는 여유가 있죠. 어차피 뭐 항상 뭐 엔진 팔아야 되는 쪽이고, 소시아스가 또 LS 전선 이런 쪽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HSD 엔진이나 이쪽 급할 건 없고, 이쪽은 대신에 인수를 하고 싶어 할 테고, 왜냐면 이게 더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현대라는데 하나는 빨리 사고 싶어 하고, 이런 게좀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결국은 돈이죠. 네. 그리고 흑전이 원래 좀 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흑전됐다. 네. 좋습니다. 네. 팔기 전에 그러니까 다 정리한 거죠. 깨끗하게. 깨끗하게 좀 뭐랄까 예쁘게 다듬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다듬었다. 그래서 설마 이때 뭐판 분들은 없겠죠.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좀더 샀습니다. 오히려 더 샀고, 저는 안 샀어요. 워낙 뭐 그냥 네, 그냥 안 샀고.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미뤄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3주 대충 3주 정도 예상하는데, 3월 말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또이 정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여유 자금 있으면 쟁여놨다가 뭐 사셔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 매각은 거의 된 거니까. 그리고 조선 쪽 23년보다 24년 나갈 게꽤 많거든요. 그래서 23년에 아마 주가가 올라갈 건데, 매출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뭐이 가격보다는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보면 돼. 소시어스한테 인수가 되면 단기로 빠지겠죠. 그러면 사시면 됩니다. 완전 기회라고 보면 돼요. 이때 혹시 또뭐 팔고 나가는 또 사람들 많을 텐데, 그럴 때와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거고요. 현대 하나 되면 그냥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좀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잠정치로 해서, 요게 항상 변동이 심하면 미리 공시해야 돼요. 안 하면 제재 받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슨, 뭐 금요일 날좀안 좋았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살짝 버티는 타다가 좀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빠진 거라서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기다려야죠, 여기는. 뭐 인프라 때까지. 네. 어쨌든 뭐1800 근처까지는 왔는데 안 찍고. 딱히 뭐 나온 뉴스가 없어서 뭐 당장은 그냥 뭐 홀딩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것 같아요. 대한전선 여기도 요 정도 뭐 글쎄요, 좋은 가격은 아닌데 대충 요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 많이 빠지면 요 정도. 그래서 고점 한1600 정도 단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뭐 호반건설 이슈만 없으면 여기 아래는 좋다라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 저는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어요. 한 마이너스 한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익 손실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호반건설 관련해서 뭐 사회운 뭐죠, 저기 봉사활동 뭐 그런 거 나왔는데 금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SM라이프 디자인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여기 거래량이 엄청 터져가지고, 제 친구는 요때 청리했고요. 요때 정리해도 되니까 뭐 이게 또 괜찮은 가격이고. 그래서 오늘 3,500원대 좀 정리를 했어요. 대충 보면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 더 올라갈 확률은 높긴 한데, 뭐더 올라가면 한 4,000에서 5,000 사이 정도? 진짜 문제는 뭐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뭐, SM, CNC가 대장이긴 한데, 어쨌든 그랬고요. 초반에 프로그램이랑 웨인 다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쪽, 굿즈 판매 여기가,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랑 YG 플러스랑 살짝 겹치거든요. MD라 그래서 머천다이징, 뭐 그러니까 굿즈 판매나 이런 것도 SM 라이프 디자인에서 하면, 그러니까 하이브가 이제 제 일대 주주가 됐단 말이죠. 일대 제주가 됐으면 YG에 하청을 주느니, YG도 이런 거 잘하고요. 그 SM도 잘해요. SM도 잘해서 유통까지 하는지 모르고, 지금 뭐 MD 쪽뭐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YG 플러스가 잠깐 올랐다가 빠진 것 같고, 여기는 좀, 빠질 듯 하다가 올라갔고요. CNC 같은 경우는 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CNC 같은 경우는 하이브 쪽, 지금 SM, CNC 같은 경우, 에스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근에 뭐 예능처럼 한다거나, 그러니까 워낙 그런 걸 많이 했던 회사기도 하고, 그 실제 종편이나 뭐 다른 지상파 제작도 합니다, 예능. 그래서 CNC가 오히려 혜택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대장주가 됐죠. 그러니까 활용성은 그쪽이 좀더 많을 수 있고, 아무튼 여기랑 좀 겹친다는 거, 그런 게좀 있으나, 이제 하이브가 일대 주주가 되면 여기에서 활용성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좀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만약에 그럴 의도가 된다거나 하면 여기가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게 좀 있고. 어쨌든 뭐 3,500원대 한 20% 정도 정리했고요. 나머지는 4,000, 5,000 사이에 한 다 정리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50에서 70% 정도는 정리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가격. 돌라갈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카카오에서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폭락 나올 거예요. 왜냐면 유증이랑 이런 거, 이런 게 없어져 버려서. 하지만 뭐 굿즈나 이런 이슈도 있고. 아무튼 3월, 3월 주총이 분수령이거든요. 주총 전후가. 그때까지는 단타하기 매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펄어비스. 펄어비스가 조금 빠졌죠. 살짝. 네. 뭐, 빠진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뭐, 좀 잘 되고 있죠. 이렇게 뭐, 우수상도 받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뭐, 사람들 좀 많이 한대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아직은 그래도 박스권 유지 상태이긴 합니다. 크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큰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빠지면 어차피 지금 매도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사고, 아니면 요 정도 사이에서는 뭐 매수 매도 계속 가능하니까 버티면 될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피해 거지 있잖아요. 그 피노키오 뭐 이쪽 좀 잘 되거나 했을 때 포르비스에서 도깨비 또 뭐 트레일러 영상 같은 거라도 좀 낸다거나 하면 뭐 위로 팍 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항상 대기하시고, 여기 대기하셨다가 매집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때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도깨비가 24년인가 25년인가 뭐 그래요. 아무튼 좀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신작도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나올 수 있긴 한데 좀 오래 걸리니까 혹시 뭐 중간에 한번 탁 튀면 그냥 정리 일부 하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꾸준히 매집 하시는 분들 한해서. GS 리테일 실적이 잘 나왔어요. GS 실적이 여기다 안 해놨네요. 실적이 잘 나왔고, 어쨌든 뭐 BGF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는 저번 주에 했던가. 아무튼 여기에서 한 요 정도까지 3만원, 5천원, 4만원 요 정도까지도 갈 확률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한번 터졌고, 원래 요런 종목들이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삼성전자나 이런 무딘 종목들 있잖아요. 올라갈 때 몇 달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쭉 빠졌다가, 빠질 땐 좀 빠르네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올라갈 때 보면 3월, 5월 한 두 달, 그죠? 올라갈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3만 5천, 4만 원 정도? 이 정도 가면 전체 다 정리하시던가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경기 침체나 부동산 뭐 이런저런 이슈 터지면 오히려 도시락 뭐 이런 거 이슈가 있으니까 더 좋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도 주고 하니까 뭐 그냥 갖고 계속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요 키스트도 좀 정리를 오늘 좀 했어요. 최고점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아니고 한 1,600원, 700원 이 정도 정리를 좀 했고요. 여기는 많이 안 하고 한 전체에서 한 5% 정도? 5% 정도 했고, 여기 보면 이 정도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고, 다시 뭐 9,000원대나 아니면 8,000원대?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러니까 여기도 이슈가 좋긴 한데, 오히려 키스트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 넘어가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좀 애매하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미코처럼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분쟁 SM 쪽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계속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응을 올 것 같은데, 카카오 쪽이 좀 유리해지면 그때 더 올라가기 좀 쉽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계속 단타하기는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 만 원 기점으로 해서 타타타타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 라이프 때도 얘기했는데, 카카오 쪽에서 유증이나 이런 거 취소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단기로.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만 원 이로는 뭐 좀 정리 뭐 하셨던 분들은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좀 잘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 여기든 오늘 좀 정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초반에는 여기서 만약에 SM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엔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좀 겹치거든요. 여기 두 개가 좀 겹쳐요. MD 쪽, 그 물건 만드는 쪽. 그래서 오히려 하이브 쪽에서 일대주주가 돼버리면 SM 쪽에 이쪽에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던 건 계속 만들겠지만 새로운 건 이쪽에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SM 라이프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으나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네, 뭐 매각 이슈로 여기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거래량이 좀더 나와줬어야 좋거든요. 이걸 뚫어줬어야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음봉이긴 한데 시작가랑 뭐 크게 밀린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음봉 떴으나 다음 주 실적 나오잖아요. 실적 나올 때또 다시 반등 나올 수 있, 5,600원 아래에서 이렇게 사서 5,600원 넘어갈 때 매도하는 단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잘 노리시는 분들은 또 수익 볼수 있겠다. 여기도 어쨌든 매각 이슈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중요한 건 SM 라이프랑 좀 겹친다. 그래서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런 게좀 있고 실적 잘 나올 거니까 좀 올라가겠죠. 5,6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뚫어줬다는 건 여기 요구가 있잖아요. 여기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데 여기 어느 정도 물량 소화는 해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뚫을 때 7,000원 정도까지 쉽게 더 뚫을 수도 있어요. 요것 때문에 밀리긴 했지만 나쁘진 않아요. 예, 위치가 완전 이렇게 밑으로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 7,000? 8,000 사이 뭐 정도 무난한 가격일 것 같고 혹시 또뭐 이런저런 뉴스로 뭐 YG 플러스에도 뭐좀 도움 될것 같다라거나 뭐 SM 라이프 디자이너 이런 쪽아잘 모르겠네. 아무튼 혹시 모르는 좀 악재로 받아들여 줄수 있으니까 하이브 쪽 매출 줄어들어서 그런 거는 좀 주의는 하시되 그래도 올라는 갈 거라고 봅니다. 뭐 GD 앨범도 나오고 GD가 요즘에 좀 활동은 하고는 있어요. 그잘 보시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뭐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앨범 나오겠죠. 잉콘, 잉콘 같은 경우는 휴마시스인가요? 휴마시스 요쪽 이슈로 요때 10회까지 괜찮았거든요. 목요일 근데 금요일 날좀 올랐다가 좀 빠져버렸죠. 여기도 뭐한요 정도 그죠? 요 정도 1300, 1400 요 정도 올라갔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 수준. 네, 아무튼 저 요까지 밀리면 사시고요. 올라가면 파시고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자이버사 같은 경우는 좀 좋진 않아요. 좀 빠지더라고요. 다시 2달러 수준? 오늘 좀더 빠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윙이푸드 어느 정도면 사도 됩니다. 사다가지고 한1,100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느낌은 또한 이 정도까지 올것 같죠? 네, 아무튼 밑에서 사서 1,040, 1,100 이 정도 많이 올라가면 1,200 이 정도. 정리하는 걸로 해서 시간 계속 어쨌든 여기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티셔야 됩니다. 네, 그거 말고는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FN 가이드 나쁘지 않죠. 뭐 배당도 주고 거래량도 차트 보면 오늘 증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꽤 선방했고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지면 사시고 네, 빠지면 사시고 만 원까지는 그냥 나중에 좀 시간 지났을 때 어쨌든 갈 거라고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9기일은 좀 빠졌는데 여기는 이 정도면 또 2천 아래든 좀 사시면 괜찮을 것 같다. 단 여기도 실적 발표 나오고 사시면 될것 같죠. 3월 그 봐야 되니까 상패 시즌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이런데 좀뭐 괜찮은 편인데 한번 튀면 어쨌든 조심하시라. 3월 달에 아시아나항공 좀 뉴스 나올 수 있고 휠라홀딩스는 중국 리오프닝 이슈 같은 걸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저 초반 단기로 봤을 때 여기도 중국 정확히 좀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전력 가스공사는 뭐 이슈가 좀 있는데 네, 일단 좀 냅두고 있고요. 나중에 좀 사서 어쨌든 수익 내고 나올 겁니다. 여기 좀 생각보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스탠스는 좀 비슷하게 가고 있죠. 어쨌든 여론에서 밀려버리니까. IHQ 뭐 뉴스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거였고요. 뭐 메타버스인가 뭔가 뭐 엮인 거 나왔던 걸로 아는데 여기 안 해놨네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
분기 보고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보고 나오면 400원 언더에서는 그래도 한번 작업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YBMnet은 뭐 잠깐 챗GPT 이슈로. 화장품 쪽이 오늘 좀 전체적으로 살짝 올랐다가 좀 빠졌어요. 뭐 그런 게 있었고. IG비전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차트 되게 예쁘게 올라가고 있어요. 윗골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푸른 기술은 이제 또 찍고 내려왔죠. 예. 이렇게, 요런 거는 뭐,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 에머리지는 아직도 다닐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뭐 이슈, 수성, 이런 거, 뭐. 다날은 아까 뭐 얘기했듯이, 이런 거. 페이코인 유희현장. 제가 여기 말고 코인 사시라 그랬죠? 차라리. 예, 코인 사셨으면 오히려 수익 엄청 내고 나오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 스퀘어 좀 올랐던 걸로 아는데. 네. 살짝 올랐네. 뭐별 의미 없었군요. 한국 카본이 좀 괜찮았어요. 네. 금요일날 하락장이 이 정도면, 네. 괜찮은, 괜찮았고. 펜오션 실적 나쁘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흥하이온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오늘 6%인가 7%까지 올랐는데, 6%. 괜찮죠? 그러니까, 여태 사신 분들은 기분 좋겠죠. 요 정도 다시 올 확률 적거든요. 그냥 홀딩 계속 하셨다가 돈 많이 벌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브도 20만 원 넘어버렸죠. 쭉, SM. 이거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하이브 쪽에서는 어쨌든, 요게 되면 거의 뭐 그냥 왕좌에 오르는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 SM 쪽뭐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이스마 총괄이 최근에 뭐 미국도 갔었고요. CES인가? 뭐 어디 갔었고. 그 다음에 사우디 쪽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SM. 그 엔터 쪽 유일하게. 그래서 그쪽 시장 뭐 비전이랑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방시혁 대표한테. 그래서 이렇게 한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왜냐면 이수만 그 총괄이 가져간 돈이 좀 많거든요, 앞으로도. 근데 그걸 밀어준다는 거는 앞으로 좀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때 뭔가 자본주의에 맞게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뭐 저작권도 뭐 사후 몇년 있고 막 그런 거뭐좀 따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M 주주로서는 좀 별론데, 아무튼 그래요, 별론데. 하이브랑 카카오랑 싸우면서 왔다 갔다 치고받고 할것 같으니까, 3월 중순까지 단타하기 좋을 겁니다, 여기도. 여기는 고점이긴 해요.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스맥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유 모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홀딩할 자리. 유니언 머트리얼이 잠깐 올랐었죠. 이게 뭐 풍선 터트리는 거, 그것 때문에 요거 있었는데, 낮은 가격이면 좋으니까요. 혹시 이 정도 내려오면 다시 뭐 사셔도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실적 발표 한번 보고 사는 게 좋겠죠. 한국 조선해양도, 네. 조선 쪽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